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여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은 생각 속에서 못 빠져나오면 뭐별수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항상 갈등이 끝나지 않는. 근데 생각에서 나오면 이제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기. 나의 행불행을 여기서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들어갑시다. 예. 중요한 문제니까. 뭐, 제일 중요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 공부의 핵심, 깨달음의 핵심. 생각에서 벗어나기예요. 자, 왜 그런가를 잠깐 생각을 하면, 일단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안목을 기르는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목, 육안과 심안,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뜨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목이 뭐 중요하다. 안목. 눈이지요, 눈. 네. 우리들의 시 공부는 지금 안목을 뜨는 공부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안목에는 두 가지, 이제, 나라는 것이 두 가지 나가 있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불교 용어를 빌리면, 중생의 나가 있고, 부처의 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의 나는 뭐냐면, 정확하게 중생의 나는 생각하는 나. 생각하세요. 예, 그 생각하는 그것을 나라고 하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할때 데카르트의 나는 중생의 나를 말하고, 데카르트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 데카르트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나를 중생이라고 하고, 나는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부처로서의 나는, 의식인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림길이에요. 생각하는 나,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 중생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그러면 불행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의식이 나인 것. 의식 자체가 나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안목이라는 것은 생각과 의식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이게 안목이다. 제가 글 쓰는 사람들은 CF라고 하면 비교란 말이거든요. 비교한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느냐? 생각과 의식을 비교해서 구분할 줄 아는 게 안목이다. 여기 그냥 마음 공부에 가장 골수예요. 그러면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나다 하면 이제 중생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거나 혹은 생각이 영원히, 일어난 생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지요. 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공간을 다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공간을 발견하는 것. 그 공간이 의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거고, 그 의식은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바탕으로서, 변하지 않는 바탕으로서 먼저 있고, 거기에 인연 따라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으키는 생각보다는 자동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이 훨씬 많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보다는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생각이 훨씬 많다. 그러면 지금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서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져도 여전히 있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그 공간 자체. 그래서 그 바탕을 한자로 신방변의 날생자를 써서 바탕을 성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그래서 견성한다. 이 바탕을 본다. 견성한다. 요게 깨달음이에요. 견성한다. 그 바탕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문제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공간 자체의 발견. 그래서 이 공간을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되세요?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 또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부모라고 하는 상대성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는, 본래부터 있는 우리들의 얼굴. 그러니까 본래 자기, 본래 면목이란 말은 본래 자기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나, 그리고 의식인 나, 생각하는 나를 나로 아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하고, 의식인 나를 발견해서 그게 나의 참나구나 하는 사람이 부처예요. 자,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는 나는, 이 생각의 특징은 반드시 생각하는 나가 하는 생각은 반드시 이분법이에요. 여러분 보시라고 일로 왔더니 카메라는 저기가 가리네. 자, 생각하는 나는, 여러분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생각하는 나를 분별심이라고. 분별심. 그래서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이릅니다. 분별합니다. 분별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분별하는 게 몸을 분별해서, 이 몸을 나라고, 제일 먼저 몸을 나라고 해요. 그러면 몸 아닌 것은 다 남이 되겠죠. 자,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 같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목이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게 공부지. 이걸 두고 막 뭐 휘황찬란한 막 이론을 전개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여러분은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중요한 이 대목을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귀에 정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나가 나라고 세뇌당해서 살았어요.
수십 년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시간은 그게 비하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공부하는 시간만이라도 그 세뇌를 벗어나서 이 완전히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안목을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하는 나와 의식인 나, 여기 포인트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나를 나로 알고 살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지요. 그리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데카르트가 그 말은 참 잘해놨네. 예,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예, 자, 그렇다면 생각하는 나만 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탕, 바탕성자, 바탕으로서 의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의식의 발견. 그러면 생각하는 나, 생각의 특징은 생멸. 맞아요? 생각의 특징은 생멸. 그것도 굉장히 빨리 생멸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문제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번뇌의 홍수라고 해요. 경류. 번뇌의 경류.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윤회인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하는 윤회보다는 지금 살아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거 느끼세요? 예. 그 생멸이 특징이다. 의식은 진여예요. 생멸과 진여. 이 말도, 자, 생각은 생멸하는 것이 느껴지죠? 근데 의식은 진여. 진짜라서 여여하다. 변하지 않는다. 같고 같다. 여여하다. 자, 진여. 의식은 진여라서 항상 있어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생각은 물고기와 같고 의식은 물고기가 사는 물과 같다. 다른 말로는 생각은 인간의 몸과 같고 그리고 의식은 인간이 살고 있는 공기와 같다. 그래서 의식의 발견, 견성, 바탕의 발견. 그럼 지금 많이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인사동 선언의 이 법당, 선방 자체가, 이 교실 자체가 바탕이라면 지금 우리들은 생각처럼 여기에 짠 하고 나타났지요. 그러다 수업 끝나면 또 사라지는데 법당은 그대로 남지요. 의식이 그렇다 이거예요. 연극 무대와 같다. 배우들은 생각은 배우와 같다. 배우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연극 무대에는 바탕은 항상 있다. 다른 말로는 의식은 칠판과 같고 그리고 이 생각은 칠판에 쓰여져 있는 글씨와 같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존재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은 먼저 바탕을 발견한 사람이 이렇다 하고 알려주는 거. 그게 깨닫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생각이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TV에서 영화가 막 펼쳐지면 영화 따라가느라고 그 화면은 못 보지요. 맞아요? 네. 언제 화면을 발견하지요, 그러면? 꺼면. 생각을 꺼면 의식인 바탕이 발견되지요. 자, 그래서 견성, 발견하는 게, 그래서 공부는 마음 공부, 첫 번째 단계는 도노라고 해요. 도노는, 도는 단박에란 말이고, 오는 깨닫는다. 도노는 뭐냐면,
바탕의 발견, 도노는 견성이에요. 견성을, 의식을 발견하는 것을 도노라고 해요. 의식의 자각, 의식의 자각을 도노라고 한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두 번째는 도노 이후에는 점수, 점차로 수행한다. 닦는다. 도노, 점수가 우리 마음 공부의 두 가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수의 내용은 뭐냐? 생각을 그 전문용어로는 모구 소를 친다고 해요. 소를 친다. 소를 기른다.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 금강경 용어를 쓴다면 생각을 항복받는다. 생각하는 나. 그리고 생각하는 나를 상징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몽키 마인드라고 불러요.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몽키 마인드. 몽키가 원숭이죠. 원숭이의 특징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몽키 있습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의식을 발견하는데 의식을 발견을 해도 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촐랑이는 그 생각은 여전히 힘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다음에는 생각에 힘이 빠지는 것이 그게 점수예요. 그래서 생각에 힘이 다 빠지면 이제 돈수가 되었다고 수행도 점차 수행해서 이제 수행도 완성 이제 된다고 해서 돈수란 말 쓰는데 돈수는 하여튼 나중에 문제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도노 점수가 공부 내용이다. 한편으로는 의식을 발견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의 힘으로 중요한 부분이네요. 의식의 힘으로 생각을 항복받기. 됐나요? 예,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생각하는 나의 특징은 이분법이다 그랬잖아요. 분별심이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원숭이는 계속 분별한다 이거예요. 원숭이가 분별한다. 의식인 나는 특징은 뭐냐면 의식인 나의 특징은 불이법이에요. 의식인 나의 특징은 불이법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공부도 일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느냐? 분별심인 이 몽키 마인드를 진정시키는 데는 믿음이 특효약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뭘 믿을 것인가? 나의 진여,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때 자기가 몽키 마인드를 믿는 게 아니고 이때 자기는 진짜 자기. 몽키 마인드는 가짜 자기예요. 왜냐하면 얘는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시적인 자기고 진여인 이 바탕인 우리들의 뭐 자성, 불성, 영성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하여튼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서 언제나 있어요. 뭘 믿어야 돼요?
생겼다 사라지는 걸 믿어야 돼요. 영원하게 변치 않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도 후자지요. 예.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전성은, 자, 도노와 점수에서, 도노하지 않고 하는 점수는 힘이 약해요. 상황 이해되세요? 우리들의 본질인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몽키 마인드가 스스로 자기가 점잖해지려고. 잘 될까요? 여러분, 원숭이 몽키 마인드의 반대말을,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사자나 코끼리라고 불러요. 사자 입장에서는, 사자 입장에서는 점잖게 딱 이렇게 사자는 있다가 한 번씩 사자 후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표호만, 한번 어르렁만 해도 온 산이 조용해져. 정말로 그 작은 동물들은 사자나 호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도 사자보다 크지는 않으니까. 인간도 만약에 그런 울음소리가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오금이 저린다는,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깨어나서 사자 후, 사자의 힘으로 이 생각을, 원숭이를 다스리기는 훨씬 쉽겠죠. 그래서 공부의 순서는 도노가 먼저예요. 그리고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도노하기 전 사람이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보다는 빨리 도노부터 해야 돼요. 도노는 의식의 발견, 견성, 의식의 발견이에요. 자, 말난 김에 견성부터 합시다. 매시간 견성하니까 우리는. 네. 자, 견성한다. 지금 몸이 있습니까? 몸이 있지요? 네. 몸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몸이 이렇게 있지요? 자, 그런데 몸이 있는데,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몸은 물질이지요? 지금 시계나 탁자처럼. 몸 자체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몸이 있는데,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이거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 선조들은 이거를 신령스럽다고 표현했어요. 뭔가 이걸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는 없어도 뭔가 이 순간 자기를 보면 몸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몸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이 감이 오나요? 몸이 있다. 몸만 있는가? 몸이 아닌 뭔가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진 않지만 신령스러운,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존재한다는 느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신령스러운 것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한테서 이걸 발견하게 되면 보면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자, 이 신령스러운 의식. 이걸 하여튼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하여튼 현대인이라서 그런지 의식이라고 표현을, 예쁜들은 이걸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마음은 지금 몽키 마인드도 쓰고 생각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좀 좁혀서 말하면 마음은 생각 쪽이고 생각 감정 쪽이라고 보고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것이 그냥 허무한 빈 공간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세히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면 이 살아있는 이 의식에서 의식이 이렇게 이미 있고, 그래서 예쁜들은 이걸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굿자, 혹은 말씀 화자.
이 성품을 몇 분들은 말구자죠. 혹은 말화자,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 혹은 화, 둘 다 말이란 뜻이에요. 말씀. 지금 이 신령스러운 이것이 있어서 이거 하나가 변하지 않아서 일구라고. 변하지 않아서 일구라고 이걸 불렀어요. 그래서 바탕이라는 말의 동의어는 선에서는 일구. 일구 도리를 아느냐. 지금 이 바탕이 변하지 않는 이 의식을 아느냐. 이 말을 일구를 아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안 변하기 때문에 일구기 때문에 항상 있어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어서 더 다른 뜻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로는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났다가 여기서 사라지는 이게 스크린 같아서 모든 영상이 스크린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모든 영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있어서 최초구라고도 해요. 최초구. 그리고 모든 영상이 사라지고 사라져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말후구라고도 해요. 최초구. 한자 아는 분을 위해서 쓰면 최초구 혹은 마루꾸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최초구 마루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있어서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의 다른 말이 정신. 서양에서는 스피릿이라고 스피릿이라는 말 많이 써요. 컨셔스니스. 이거 제가 이때 의식은 대문자예요. 소문자 말고 대문자 컨셔스니스. 또 대문자 스피릿. 정신 있어요 없어요? 나갔어요? 나간 사람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정신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부처예요. 한마디로 그게 부처고 기독교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게 성령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부처 체험하고 성령 체험은 중요하네. 언제나 우리가 하고 있던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고 있던 건데 우리가 생각 혹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물질 세계에 팔려서 그것을 까먹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깨달음이라는 것은 회복하는 거예요. 망각을 회복한다. 그리스에는 아를 붙이면 반대가 되어버려요. 부정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 레테이아. 빨리 부르면 알레테이아. 저거 드려야 되죠. 알레테이아가 그리스어로 진리란 뜻이에요.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망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각을 회복하는 게 뭐냐?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느라고 화면 자체를 까먹었는데 그것을 다시 상기한다. 기억을 되돌린다.